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부산 동래구에서 잠시 다녔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지금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동네 서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구입해서 읽었던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책 가운데 이제 오래 기억에 남는 책이 압록강은 흐른다는 책하고 최근담입니다. 그 최근담에서 만났던 한 문장은 세월이 많이 이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문장은 일시지정막 만고지철양이란 문장입니다. 사람이 한때에 정막함을 취할지언정 만고의 철양함을 취하지 말지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침에 그 문장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정막할 뿐이지만 권세에 의지하고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철양하다. 깨달은 사람은 사물 밖에 사물을 보고 죽은 뒤에 몸을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에 정막할지언정 만고의 철양함을 처지가 되지 말지어다. 이제 한자는 영수란 표현이 붙네요. 영수일시지정막 무치 만고지철양. 제가 큰 사회적 현안인 4.15 부정선거의 의혹 문제를 이 대함에 있어서도 그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실과 증거로 말하는 것이고, 또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이니까. 7월 13일자 언론사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디지털 타임스의 우인호 전략기획국장이 대단히 용기 있는 그리고 시의적절한 칼럼을 냈습니다. 아마 주류 언론사에서 기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그런 칼럼을 내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목이 우인호 칼럼, 부정선거 논란 사실과 증거만이 말한다. 그런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출력과 인쇄는 결과물을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죠. 특히 잉크젯 프린터기로 출력한 결과물과 옵셋 인쇄의 결과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하다. 확대공인 룻배를 보면 바로 드러난다. 인쇄공이나 시계공 그리고 보석 세공사가 눈에 띄고 있는 바로 그 룻배의 말이다.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가는 노출을 통해서 잉크를 밀어서 용지에 직접 분사하는 잉크젯 프린터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확대해보면 상당히 거칠다. 잉크가 자연스럽게 퍼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용지와 분리된 그런 판이나 롤 위에서 돌 때 잉크가 먼저 묻힌 뒤 지나가는 용지 위에 발라서 인쇄되는 옵셋 인쇄 결과물을 확대해보면 아주 섬세하다. 또 다른 차이점은 출력의 경우 구격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상하 좌우 사방에 출력되지 않는 여백이 일정하게 생긴다. 프린트물 경우입니다. 반면에 인쇄는 큰 종이에 여러 페이지를 한 면에 인쇄한 뒤에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하는 재단하기에 잘못 재단하면 여백의 차이가 나게 된다. 레이저 프린트기를 통해 나온 결과물도 잉크젯 프린트기를 통한 결과물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레이저 프린트기에서 사용되는 퓨징 기술이 미세한 곡선과 점을 잘 표현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애매할 것이 없다. 감정하면 된다. 감정하면 된다. 제대로 감정하자는 이야기죠. 지금도 감정도 더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글이 계속됩니다. 지난달 6월 28일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인천 연수월 재검표 이후에 원고 측은 잉크젯 프린트기로 출력되었어야 될 사전투표기가 인쇄된 것 같다. 위조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년 2개월을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부정선거란 말 자체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 믿고 싶지도 않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치를 헌법으로 규정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그 어두운 면을 잘 보는 사람은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우 국장의 글은 계속됩니다.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전국적인 부정선거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선관위 간의 주장과 입증 자료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인지 훈시 규정인 6개월 내에 처리를 넘겨서 14개월이 지나 소송이 막 시작됐다. 늦은 만큼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한점의 의혹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업무로는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낼 때마다 옅어지게 된다. 핵심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출력한 사전투표지와 인쇄한 사전투표지는 확대경 하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또 인천 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 측에서 제기하는 투표 이미지 원본 파일 삭제의 경위는 파악하면 된다. 실수로 파괴했던, 규정에 의해 파괴했던, 의도적으로 파괴했던 아마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에 원래 저장됐던 곳을 디지털 포렌식하면 복구도 가능하다. 선거 무효소송의 핵심인 선거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일이다.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부정선거인 3.15 부정선거는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 이후에 과도정부 시절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끝 매점은 5.16 군사재판소가 맡았다. 용암처럼 폭발하는 들끓는 민심도 없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당사자 간 주장과 한정된 입증 자료만으로 진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하나 기대하는 것은 선거 무효소송은 실제 재판에서 직권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 절차의 주재자인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 부정선거가 아니었어 이를 제기한 측이 폭망하든 부정선거로 밝혀져 나라가 뒤집혀지든 그건 다음 문제다. 디지털타임의 전략기획국장인 우휘노 국장의 보기 드문 시위적절한 용기 있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더라도 구속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물면 권력을 훔치고 선거를 사기를 했다면 그 사악함은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뇌물받는 차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악함의 실체가 밝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짓을 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응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외칩니다. 훗날 할아버지, 아버지 그때 뭐 했습니까? 저는 사실 쪽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진실 쪽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증거 쪽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실과 진실과 증거와 정의가 승리하는 데 이바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